안녕하세요. 물벼룩 시장입니다. 새우 6마리를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끼가 별로 줄어드는 기미가 없어서 좀 덩치 큰 새우 3마리, 4마리 정도 더 넣었습니다. 더 넣은 이유가 또 우리 베타가 한두 마리 정도 더 먹은 것 같더라고. 여섯 마리였었는데 아무리 봐도 한세 마리, 두 마리밖에 안 보여가지고 우리 베타가 새우를 잘 먹네요. 지금 여태 동안 넣은 게한 12마리는 될것 같은데 한그 중에 한네 마리 먹은 것 같습니다. 이끼가 이렇게 있어요. 물론 이끼 때문에, 이끼 덕분에 산소가 발생하고 있긴 하지만 이끼가 아주 진해졌기 때문에 이러면 수초가 힘들 수도 있으니까 이끼를 제거해 주려고 해요. 이따가 밥 먹고 싶은가 봐요. 과연 이번에 효과가 있을까요? 지금 새우를 계속 넣고 있는데 이끼가 그렇게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 같진 않아서 큰 덩치 아이들을 넣어봤습니다. 큰 덩치 아이들은 우리 베타가 먹지를 못해요.